합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영간 합기도협회 윤상고 회장입니다. 지난차 온라인 랜섬 강습회를 1차, 2차를 마치고 오늘 3차 강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습을 시작하기 전에 비영간 소개를 잠깐 할까 합니다. 우리 비영간은 1972년 국수련 합기도를 시작하여 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합기도가 국내뿐 아니라 조상이 남겨주신 훌륭한 무술 합기도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에 독일 세계무술협회 이건태 박사와 스페인 기도 합기도협회와 자매를 맺고 2003년 독일 세계무술협회 초청으로 세미나를 하고 다시 세계무술대회 초청을 받아 시범단 파견과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06년, 2007년에는 스페인 기도합기도협회 알칼라델리오 지사인 후안 칼로로스와 호세 사범의 초청으로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일본과 말레이시아 세미나와 독일 세미나를 매년 해왔습니다. 2016년에는 멕시코 비영간 사범 빅토르와 멕시코 푀블라 경찰청 초청으로 세미나를 하고 졸탄 사범이 운영하는 헝가리 비영간과 스페인 비영간 그중에 계약을 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가 확산되어 지금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제일 먼저 헝가리 비영간과 스페인 비영간, 콜롬비아 비영간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병관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합기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강습회를 하게끔 도와주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유네스코 국제무역센터, 그리고 한국무예 총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습은 평수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평수 기법. 손바닥으로 하는 평수, 손등으로 하는 평수가 있는데요. 이 손바닥으로 하는 평수는 정평수라고 합니다. 또 면에 있는 손등으로 하는 평수를 역평수라고 합니다. 이 평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평수와 역평수, 또 쌍으로 하는 쌍평수, 그 다음에 몸을 360도 자지자지하는 회전평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평수를 가지고 몇 가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수는 합기도 수련생들이 아직 숙련되어야 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3단 이상 정도 돼야만 이 평수를 하게끔 만듭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있는 공격자가 저에게 발차고 정권을 찌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발차고 정권이 이렇게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발차기 하고 정권 들어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공격자가 발을 찰 때, 정권 찌를 때 보폭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걸 제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합기도를 오래 하고 나면은 상대 들어오는 건 다시 봐도 대충 압니다. 그래서 상대가 앞차고 정권 들어올 때 한번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앞차고 정권. 네, 이렇게 길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빠집니다, 발이. 그래서 이 정평수로 상대에 발 눌러줍니다. 이때
내가 들어왔지요.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는 내가 45도로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려가지고 왼손, 왼쪽 평수를 상대 목 부분에 나갑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평수를 상대 턱을 치는데 이것을 그냥 미는 것이 아니고 턱을 쳐서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평수는 합기도에서 단정기법을 합니다. 근데 단정기법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몸에 배꼽 밑 3cm 정도의 단정이 있습니다. 그곳에 키를 모아 힘을 뿌린다는 뜻입니다. 그 힘의 키를 우리 합기도에서는 이 열 손가락을 보낸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다 그렇게 숙련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좌 정권 45도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왼손을 상대 목 부분, 오른손은 상대 턱 부분 쳐서 미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옵니다. 이렇게. 자, 그만. 그런데 우리 평수를 치면은 이게 정평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상대가 있는데 평수를 할 때 이 팔꿈치 관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 팔꿈치 관절이 이렇게 펴 있는 상태에서는 평수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걸 펴고 있으면 이 손목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를 타격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다쳐요. 그래서 평소 할 때는 이 관절을 굽혀줍니다. 이렇게. 굽혀주면은 이 다섯 손가락하고 이게 경고가 척골이 이렇게 바로 맞닿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천천히. 45도 빠졌죠? 그대로. 자, 이때 허리가 중요합니다. 허리. 허리를 안 쓰고 그냥 밀면은 타격이 안 나옵니다. 힘이 안 들어가요. 내 체중을 실어야 됩니다. 그대로. 다시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허리가 들어가요,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타격을 많이 입힙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쭉 누릅니다. 그대로. 되겠어? 쳐. 이런 식으로 바로 올립니다. 자, 보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예,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자, 공격자가 들었을 때 자세 잡고 들어오면은 편안한 자세예요. 그럼 쭉 들어왔죠. 자, 이 거리가 뭡니다. 그럼 제가 45도 나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쑥 들어가면. 그래야 이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자, 그 다음 목 부분 치고 붙여서 올립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때 허리가 제일 중요해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올립니다. 자, 이거 평수를 연습할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건 턱 부분 때리는 것도 가격할 때 이렇게 심하게 가격을 하게 되면은 치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확실히 한 이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좀 피웠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상대를 밀고 그냥 확 밀쳐올리면은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네? 오른발 들어갔죠? 예. 네. 들어간 동시에, 요 목부입니다. 그 다음에, 쳐올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자, 아까 말씀했다시피 병수라는 것은 이 손바닥과 손등을 치기 때문에 항상 허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허리가. 이 허리를 안 쓰게 되면은 타격이 절대 안 나옵니다. 허리를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툭! 예, 이런 식입니다. 들어갔죠, 완전히. 이 상대와 내가, 그리가 멀어지면은 이 팔꿈치가 휘어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타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45도로 상대와 같이 거기 붙어서 나갑니다. 이런 거리를 둬야만 내가 멋대로 내 자유자재로 상대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죠. 천천히 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평수라는 것은. 이때 잡았죠? 쑥 들어왔습니다. 자, 내 발이 45도로 전근 찌를 때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목부분, 그 다음에 턱부분, 추월림. 이때 자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허리가 들어가야 돼, 허리가. 예, 이렇게 되어야만 평수가 정확히 들어갑니다. 자, 이거 한 개 가지고도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몸에 익습니다. 그냥 배웠다고 해서 뭐 들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타격도 안 나올 뿐더러 정확한 힘을 발산할 수 있을 뿐더러 타격이 못 받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정확히 해서 정말 내가 위협할 때 상대를 정확히 제압하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되겠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자, 그대로 붙여서 그대로 붙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번에 한 번만 더 하고 다음 미술 넘어가겠습니다. 허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치워올리세요. 몸을 자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천천히 해도 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동작, 한 동작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도 따라서 같이 해보면은 아마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이 평수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갈 때 바로 허리 그 다음에 이척손 만제 하, 평수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장난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가 공격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받아내고 들어가는 이 앞에 정권을 막아냅니다. 이렇게. 막아냈죠? 막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의 늑골 부분을 이렇게 뗄게. 이렇게. 자, 제가 많이 때리면은 좀 과해서 그냥 그럼 보이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왜 막아놨냐?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 정권은 이거는 굉장히 세요. 정말 셉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힘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대부분 다 막으면 나갑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막았지요? 그래서 오늘 역시 이것도 아까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러면 전혀 타격이 안 됩니다. 허리를 허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동작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칠 때 그냥 갖다 대는 것이 아니고 허리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안 때리고 삐치나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인데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갖다 대면은 굉장히 타격이 가요. 그죠? 하나, 둘.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자세가. 이걸 맞고 이렇게 치면은 타격이 안 돼요. 맞고 교차. 이것도 마찬가지. 교차! 이러면 안 됩니다. 교차! 완전히 답니다. 그때, 이 손등을 역평수를 하는데, 이 부분 이래 돼가지고는 크게 타격이 안 가요. 여, 경교가 첫 골이 인대가 이 부분을 때려야만 타격이 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한 대, 하나, 둘,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동작하고, 다음 동작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요걸 때리고, 하나, 이 왼쪽 평수를 상대 넣고를 때리는데, 타격을 가는데, 이 팔이, 이렇게 완전히 펴면 안 됩니다. 펴면은, 이게, 여기가 앞에 탁 찍혀서 이렇게 타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타격,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굽혀져야 됩니다. 펴면 안 돼요. 펴면은 이게 굉장히 충격이 옵니다. 그대로. 자, 보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셋, 다. 예. 다. 자, 요거는 잠깐 제가 약간 힘을 약간 가해보겠습니다. 그냥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이것도 지금 완전 힘을 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평수를 여러분들 알키시고 나면은 장난하면서 뭐 그냥 타격을 하고 이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평수라는 것은 이 정권은 외상을 입힙니다. 이 부분만 외상을 입혀요. 그런데 평수는 안에 내상을 입힙니다. 내상. 내상을 입히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평수는 제가 지금 가르쳐주면서도 혹시나 애들이 장난삼아 할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한 동작, 둘, 셋, 허리 보세요. 셋, 이것도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이렇게 안 됩니다. 밀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손 들어가는 동시에 다 펴면 안 된다 그랬죠. 펴면은 이 관절이 무리 와요. 펴서. 예. 한번 조금 빨리 안 해보겠습니다. 타격은 안 주겠습니다. 하나. 알겠죠? 이게 여러분 그냥 때리는 것도 이게 굉장히 타격을 많이 줍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 동작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 정권. 툭! 맞습니다. 툭! 여기서 툭! 빨리 나갑니다. 그대로 연속. 이렇게 나갑니다. 예. 자, 요처럼 들어보겠습니다. 자, 실제 눈에 반사 한번 보도록. 자, 몸 자세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허리가 들어갑니다. 허리가 들어가고, 왼손 팔꿈치가 펴지면 안 돼요. 그대로 늑골봄, 같은 늑골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빠르게 하면은, 이거는 속도가 좀 있어야 돼요. 좀 빨라야 됩니다. 자, 잠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예, 이 자세입니다. 예, 자,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이때 보세요. 맞고 허리가 완전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들어가요. 이때 여기에 치면 안 된다 그랬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때리는데 가게 갈 때 사람들이 또 보면은 관원들도 이렇게 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이 관절이 타격을 억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붙인 자세에서 이렇게. 아시겠죠? 허리, 여기서 허리, 그럼 연결 동작은 이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거 돌리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고 있고요. 이제 확실히 외우게 됩니다. 자, 하나. 됐죠?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허리. 그렇죠? 여기서 허리. 예. 네. 이거는 하나 맞추다 앞에 했지만은 이걸 치고 다시 연속도 들어갈 때는 왼손을 이렇게 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한 그 동작 연결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네, 아까는 일번 첫째 타격, 두 번째 타격. 이번에는 세 번째 타격 하면서 좀 더 동작이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시오. 여기서 바로 심장 부분입니다. 바로 심장 부분에 땅. 이 손 보세요. 펴면 안 됩니다. 딱.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앞차가 전구 들어옵니다. 자, 막아내요. 하나, 툭! 막았습니다. 그대로. 자, 한 동작 더 갔죠? 두 번째 더 갔습니다. 세 번째, 아까처럼 때렸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상대 심장 부분에. 딱, 이렇게. 딱 되는데, 빠르게. 자, 바로. 자, 이쪽에 앞에 보겠습니다. 됐죠? 하나, 심장입니다. 심장 부분에. 그죠? 한 번 더.
그죠? 한 동작, 한 동작.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하, 둘, 그리, 셋. 자, 이때 밀었죠? 네, 발을 한번 보세요. 힘내십니다, 발을. 셋째.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분명히 어깨에 힘을 주면 안 돼요. 어깨에 힘을 주면은 내 상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연한 동작에서 마지막에 갈 때만 딱 끌어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넷, 넷. 이게 뭡니까? 하나, 다리, 다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걸 안 들어가면은 입이 안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빠르게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흡, 더, 터, 예, 이렇게, 예, 빠르게 하든, 이렇게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한 번만 천천히 한번 하고, 빠른 동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자, 네, 지금 이 타격을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어깨 허리를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내가 허리를 더 세게 넣고 더 강하게 때리면은 상대가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다음 동작 한번 넘어갈게요. 예, 한 번 더 세게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번 할게요. 오, 왔다. 예,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동작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회전평수 들어갑니다. 여기서 들어갈 때 아까는 이렇게 막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진을 할 거예요. 원진. 이 손을 걷어서 위에서 막고 돌려요. 올리면 이렇게 공간이 빕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굉장히 강해도 이거는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렇게 문진을 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회전 평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자, 원진 치고 들어가요. 오른발 있어요? 여기서부터 떼는데요. 이 부분 사실은 이렇게 때려도 되지만은 마지막에 두 손도 때려도 되고 턱을 쳐도 됩니다. 예, 그는 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유자재로 됩니다. 하나, 둘, 셋, 하. 예. 이렇게 우리는 두 손으로 상대 심장 있는 가슴 부분을 이렇게 쳐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인데요. 두 손으로 이 턱을 한번 쳐 올려볼게요. 턱을. 자, 쑥 감습니다. 툭! 저, 여기서. 바로.
자, 회전편 3도 할게요. 둘! 보세요. 됐습니다. 그대로 돌면서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요. 천천히. 자, 이건 회전명수를 조금 어렵습니다. 이는 숙련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걷어, 먼진, 서. 됐죠? 그 다음에 왼발 들어가는 동시에 오른발 뒤로 빠지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상대 넋골 부분 치고 다시 치고 다시 심장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하나, 똑같은 방법입니다만 하나, 둘, 됐죠? 돌립니다. 다 쳤죠? 때렸죠? 그 다음에 이 형수로 상대 얼굴 턱 부분에 타격을 해댑니다. 이렇게요. 자, 하나, 둘. 자, 됐죠? 자, 비단 평수로 때렸다 치더라도 마지막에 오른손을 아니도 수두로 쳐도 돼요. 이것은 평수의 응용입니다. 네. 자, 한 동작 천천히 한번 볼게요. 하나, 받아 원진. 돕니다. 공간 폈죠? 여기서 그냥 허리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왼발 들어갑니다. 오른발이 상대 발, 내 발 사이로 빠지는 동시에 돌면서 쳤죠? 다시 그 자리 강타. 다시 여기서 심장 부분. 한 번만 더 하고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원진. 예. 그 다음에 됐죠? 하나, 둘, 보세요. 허리, 허리.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턱 부분에 여기다. 예. 자, 이번에는 빠른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쭉! 더! 더! 자! 예. 자, 야, 마주 보고. 자. 자. 하나. 아까 같은 원진 하면서 돌렸죠? 그대로. 이 손, 이 역평수로 상대의 턱을 공격합니다. 턱을 이렇게.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을 지금 걸어주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밀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이거는 정말로 좀 위험한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턱 벗고 원진 됐죠? 들어가는 동시에 그대로 여기서 바로 나갑니다. 바로 이때 이 부분을 이 부분으로 상대에게 이렇게 자, 한 동작 보셨죠?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아, 원진 돌고 그대로 이때 내 허리와 같이 상대 이걸 가지고 쓸게 됩니다. 하나, 둘, 쫙. 그런데 이거는 정말
가격을 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미안. 미안. 자, 연결도냐인데, 요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딴 동작을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마귀 3의 강고 상대 타격하는, 이거는 가슴 타격도 되고, 얼굴 타격됩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하나. 오른손, 오른발 들어가는데 사마귀를 걷어냅니다. 이렇게 걷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을 상대 얼굴 부분 턱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요 동작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 요렇게 돌리고, 요 손을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고, 예. 근데, 한번 해볼게요. 하나. 사마귀.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동작은요. 빠지면서, 원진 아니고, 올려서 원진을, 이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진 했을 때도 이 손을 이렇게 걷어내도 됩니다. 이렇게 옆에도 되고요. 자, 이번에 했던 동작은 사마귀 쳤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동작은, 자, 하나, 둘, 이렇게 걷어냅니다. 걷어내면서 상대 턱 공격. 이렇게. 자,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아까의 동작.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마지막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그려! 손 대세요. 이렇게. 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니까. 자, 하나, 슈터, 예! 예. 자, 이대로 여러분들 오늘 같이 평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수로 마지막 하고, 다음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또 한 번 강습회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